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밀리 여러분, 데일리컴입니다. 오늘 점검 테스트 해볼 PC는 일단 사용 중에 재부팅됨, 그리고 재부팅이 한번 되면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지 않고 계속 무한반복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메모리 테스트 해봤거든요. 메모리 테스트 해봤을 때 이상은 없었어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고, 근데 지금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거 안 하고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하고 타임스파이 테스트 해보려고 3D마크 설치하고 있는데 온도를 최대치를 찍네요. 100도. CPU는 14600KF인데 이 3D마크 프로그램만 설치한다고 최대 온도 100도 나왔어요. 그렇다고 또 전력 소비량이, CPU 패키지 전력 소비량이 83W예요. 3W에서 100도. 뭔가 좀 이상하죠? 일단은 크게 뭐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타임스파이 한번 돌려봤고요. 타임스파이 돌리니까 104도 올라갔어요. 일단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앱 설치만 하고 있었는데 최대치를 100도 이상 찍으니까, 그리고 사실 쿨러도 우측에 안 붙이고 좌측에 붙여 있어요. 일단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보면 듀얼 공내 팬 자체가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팬이 왼쪽 장착 오른쪽으로 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서 공기가 나가고 전면에서 공기가 들어오고, 그럼 여기서 이제 따뜻한 공기가 모여 있겠죠. 그거로 설치가 잘못됐다. 얘도 다시 한번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CPU 온도도 100도 찍고, 물론 14600KF라서 온도가 높기는 합니다. 지금 B보드거든요. B760보드의 공랭이기 때문에 온도가 좀 높기는 해요. 그래도 일반적인 온도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팬도 잘못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얘를 빼고 왼쪽 팬 두 개 뺀 김에 라디에이터도 빼서 서멀 제도포를 좀 하고 설치는 잘 되어 있는지 보고 다시 돌려봐야 될 것 같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듀얼 공랭 쿨러 재장착을 하겠다. 팬도 오른쪽에다 붙이겠다. 이런 겁니다. 한번 떼 볼게요. 아, 서멀 양도 많네요. 서멀 상당히 좀 두껍게 바르셨고요. 여기 보시면 속계대도 많이 묻어있죠. 서멀량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이렇게 서멀량이 많으면 CPU는 웬만하면 안 뺍니다. 혹시나 또 CPU하고 소켓 사이에 뭐 서멀이 좀 들어가 있거나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멀 컴파운드가 상당히 많이 발라져 있으면 CPU는 웬만해서는 떼지는 않아요. 일단 서멀 컴파운드 재도포하고 바이오스 버전업을 하고, 바이오스 업데이트 할게 아마 있을 거예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좀 한 다음에 인텔 이슈 조금 잡고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돌려볼게요. 근데 고객분이 말씀하신 증상은 안 나오네요. 사용하다가 재부팅, 한 번 재부팅 되면 무한반복함, 이 증상은 안 나오고 있어요. 바이오스 업데이트까지 하고 나서 좀 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듀얼팬 재장착 작업했습니다. 서멀 국산 AMX 서멀로 제도포 했고요. 팬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붙였고, 붙이니까 확실히 좋아졌네요. 서멀 제도포를 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재장착을 해서 그런지, 아, 바이오스 업데이트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온도 많이 착해졌어요. 지금 시네벤치도 올리고 있는데 최대 온도 87도 나오고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CPU 패키지 전력 소비량이 87W인가 그랬거든요. 지금은 181W 들어가고 있는데 89도. 그러면 아까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일단 이렇게 해서 발열, 그리고 서멀 제도포, 팬 방향 바뀐 거, 요거는 작업이 된 것 같고, 고객분이 의뢰하신 사용 중에 재부팅, 무한반복, 이거는 증상이 안 나타나네요. 요거는 제가 좀 더 테스트해보고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이 듀얼팬 좌측에다가 붙여도 되긴 하지만 우측에다 붙이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요. 왜냐면 바람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어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케이스 바깥으로 뿜어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왼쪽에다 붙여서 흡기로 땡기겠다, 이것도 뭐 할 수 있는 얘기긴 합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붙여서 배기로 내보내는 게 더 좋다는 거. 이렇게 해서 이상 없이 잘 작동이 되면 좋겠네요. 근데 아직까지 증상이 안 나오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텔 12, 13, 14세대 메인보드 바이오스 버전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서멀은 너무 과하지도 않게
적당하게 바르는 게 좋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PC는 좀 더 테스트해서 재부팅되는 증상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메모리 제가 테스트해 봤는데 이상 없습니다. 거의 한 3시간 정도 돌려봤는데 메모리 불량 검출 안 나왔고요.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문제가 있다면 좀 더 테스트해 볼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